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31번째 이야기, 유럽의 대모가 되었던 빅토리아 여왕 2편. 그로부터 5년이 흐른 후 생기를 되찾은 여왕은 식민지 전쟁에 박차를 가해 해가 지지 않은 나라 영국 제국 건설에 나서게 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한 남자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한 아내이자 마오바이의 어머니인 동시에 강인하고 단호한 국왕이었습니다. 식민지의 저항 세력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데 망설임이 없었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편 전쟁 중 청나라에 대한 협박과 음모,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1839년에 중국 광둥성에서 임칙서가 아편을 몰수해 불태우고 아편 상인들을 국외로 추방했고 아편 상인들이 영국으로 돌아와 중국과의 전쟁을 호소했습니다. 여왕은 의회에서 이번 일은 우리 영국의 존재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앞으로 다른 나라도 중국처럼 자유무역을 거절한다면 우리 영국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전쟁해야 할 이유이다. 라고 연설했습니다. 1840년 6월에 영국 군함 48척이 방저우를 공격하면서 아편 전쟁이 시작됐고 2년 후 청 왕조는 영국군 포격에 굴복하고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1854년 3월에 빅토리아 여왕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비준하면서 크림 전쟁이 발발했는데 영국과 터키 연합군은 러시아를 꺾고 크리미아 반도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875년에는 이집트의 재정 위기를 이용해 영국 정부는 400만 파운드의 헐값의 교통 요충지인 수에즈 운하를 사들였습니다. 1876년 5월, 영국 의회는 빅토리아 여왕을 인도 황제로 추대하는 의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60여 년의 통치 기간에 유럽 대륙에서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식민지를 확장했습니다. 러시아든 프러시아든 유럽 대륙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내는 순간 영국의 견제와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 당시 영국은 입헌군주제를 확립해 국가통치권은 의회에 있고 국왕은 명예로운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빅토리아 여왕은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여 전 세계적으로 영국의 통치지역이 3,3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세계에서 생산하는 강철의 절반이 영국에서 제조되었고 배 3척 가운데 한 척은 영국 국기를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1901년 1월 22일에 영국 남해안의 화이트섬으로 휴양을 떠났던 빅토리아 여왕이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월 2일에 시민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 런던에서 성대한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관을 운고하는 마차 행렬 뒤로는 여왕의 자식과 손자들 그리고 새 국왕 에드워드 7세가 따랐습니다. 2월 4일 빅토리아 여왕의 관은 엘버트공 묘소 옆에 안장되었는데 이로써 빅토리아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혈우병 고인자였던 빅토리아 여왕. 혈우병을 뜻하는 영문 헤모필리아의 어원은 피를 좋아한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피를 좋아하지 않아서 피가 나도 금세 굳지만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흘린다는 의미에서 비롯됐습니다. 의학적으로 혈우병은 혈액 내의 피를 굳게 하는 물질인 응고인자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으면 출혈이 멈추지 않아 치명상에 이르기 쉽습니다. 혈우병은 유전병으로 목에 유전인데 엄마가 혈우병 인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들에게 혈우병이 발병하고 딸은 엄마와 같은 보인자로 손자에게 병을 유전시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혈우병 고인자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딸 베아트리체와 앨리스가 혈우병 유전자를 보유했고 너들 레오폴드는 혈우병 환자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혈우병 유전자를 지닌 딸과 손녀들은 스페인과 독일, 러시아 등 유럽 각국으로 시집가면서 유럽 왕실 전체에 혈우병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혈우병을 왕실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32번째 이야기, 약탈로 시작된 대영제국의 박물관의 역사로 이어집니다.